지난해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신한은행에 따르면 국내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.1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을 매매하려는 차주들의 대출액이 늘었고 지난해까지 저금리 영향에 대출 수요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평균 부채 잔액은 지난 2018년만 해도 7,249만 원 정도였지만 4년 새 40.2%나 폭증했습니다. 소득 증가율과 비교하면 속도는 더 두드러집니다. 지난해 국내 부채 보유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 소득은 5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%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. 빚이 16% 증가할 동안 가구 총 소득은 3%밖에 늘지 않아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른 겁니다. 가구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1년 새 4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잔액 증가 속도가 매년 빨라지면서 가구의 부채 상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